어떤 모습에 이렇게 많이 반했습니까, 우리 어머니께서는?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. 잘 그 사람 됨됨이? 예.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에 반하신 거예요?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죠. 아, 생각이? 네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자고 했을 때 결혼은 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꼬셔가지고 결혼은 하는데 애는 안 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꼬셔가지고 셋이나 났어요. 이야, 진짜 논리적이다. 이야,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까? 제가 되게 괜찮게 생각했나 봐요. 그래서 하면은 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바꿨죠. 하기는 하는데 그럼 아이는 안 낳는 걸로. 그게 제 작전이에요. 뭐 제일 처음에 10개를 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. 한 개만 줘. 또 한 개만 줘. 파고드는 거죠, 이렇게. 전략적으로. 근데 첫 애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만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난 게 셋째까지 낳았죠. 왜 나는 예뻤어? 아니, 애를 낳아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임산부만 보면 네. 부러운 거예요. 그래서 진짜요? 네, 그래서 둘째를 낳고 그랬는데 또 부러워.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 낳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부러웠던 한국에서 셋을 낳으니까 이제 충분한가 보다. 아, 야. 저 태국도 이게 우리나라 좀 결혼도 늦게 하고 네네네. 좀 그래? 좀 더 늦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세계적인 추세구나. 네, 여성분들도 사업하거나 뭐 그렇지, 이렇게 하게 직장 되면 직장생활. 네, 직장생활 하면은 조금 더 늦게 하게 되는 거고. 저 니코는 결혼 계획이? 예? 왜 이렇게 당황해? 아직. 어떤 스타일의 여성이 좋아요? 자기 일 잘하는? 잘하고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런 좀 그래서 아직 좀 멀었어요, 저도. 제가 결혼하면 팬들 얼마나 섭섭하고 섭섭하고 얼마나 울겠어요. 야, 개가 진다.